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저 채점은 다음 주에 해는 주는 거죠? 지난번 전반부 같이. 답안지는 여기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맨 처음에 지금 맥스웰 방정식부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잘 아시다시피 전자파의 존재를 증명한 것은 맥스웰이다. 이론적으로 증명이라기보다는 예언한 거죠. 수식으로 만들어서 전자파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맥스웰인데, 맥스웰이 한 가장 큰 공적이 뭐냐면 맥스웰의 방정식인데 그 시발점이 뭐냐면 변이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류는 도전류하고 변이 전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도전류는 도체에서 흐르는 전류, 즉 자유전자의 이동,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도전류입니다. 그러니까 도체 내에서의 전류가 되죠. 그런데 이 유전체, 즉 유전체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를 흐르는 전류도 있다. 분명히 관찰을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이 RC 회로를 만들고 교류 전원을 인가하면 분명히 여기에 전류가, 교류 전류가 흐르는데, 이 부분에서는 도전류로 설명이 되는데, 이 부분은, 콘덴서 이 부분은, 요게 부분이 유전체. 유전체는 곧 절연체. 절연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의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것을 처음 한 사람이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하의 이동이 아니고 양자와 전자의 상대적인 위치가 틀어져 가지고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displacement current라는 말을 맨 처음 창작한 사람이 맥스웰이고, 그 말을 번역한 것이 위치가 틀어졌단 말이에요. 변위 전류라고 한 것이, 요것을 처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변이 전류의, 그러니까 위치가 틀어진 것, 전화도 얘기했듯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도는데, 요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고, 요것이 예를 들자면 요와 같은 모양으로 궤도가 틀어져서 전류가 흐른다. 그게 변이 전류예요. 그래서 요런 것도 분극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이런 변이 전류에 대해서도 파라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이나 암페어 주의적분 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할 것으로 맥스웰이 예상을 하고 수식을 푸른 것이 바로 맥스웰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계와 자계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제1방정식에서 보면 미분형으로 표시하면 컬 H입니다. 컬 H는 벡터 H의 회전이라는 뜻이니까 컬 H나 로테이션 H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퀄로 계속 쓸 필요는 사실 없어요. 보통 컬을 많이 쓰니까 컬 H는 J 플러스 라운드 D 바 라운드 T, 그러니까 전속밀도의 시간적인 변화율, 요거는 J, 요 J가 뭐냐면 도전류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요것이 변위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전류가 없고 변위전류만 있다면 컬 H는 D를 T로 편미분한 거고, D는 이필론 제로 E니까 결국 이것이 변위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위전류를 ID라고 한다면, 이것은 실제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것이 변위전류예요. 전에도 했듯이 기사시험에도 계산하는 것이 나왔었다고 해요. 요것의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입니다. 전류 밀도로 나와주죠. 그래서 요것을, 그러면 요것을 수식을 물리적으로 의미를 해보면 요게 뭐냐? 바로 여기 파란 글씨로 있는 것 같이 전계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요 얘기입니다. 전계가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그 주위에는 자계의 회전이 생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방 정식을 보면, 이번에는 curl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바 라운드 T입니다. 자속 밀도 B지요. B의 변화량은 전개의 회전이다. 자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는 그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라고 하는 뜻은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역기전력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전개의 회전을 일으킨다. 그 밖에 이제 다이버전스 D 발산입니다는 로, 전화밀도 로입니다. 그래서 전속에 관한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전속 원천이 전화밀도임을 나타내고 있고, 어느 한 점에서 전화밀도가 존재하면, 즉 예를 들어서 플러스 Q 쿨롬이라고 하는 전화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전속이 발산을 하고, 마이너스 Q가 있다면 이제 그걸로 몰려들겠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자속에 관한 것은 divergence B는 제로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발산이 없다. 발산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 퍼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하는 일이 없고 반드시 루프를 형성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늘 말씀드린 것이, 예를 들어서 NS 막대자석이 있을 때 N국에서 S국으로 자석이 이렇게 가는데 묶어 어디로 퍼져나가더라 않죠? 출발해서 반드시 돌아가는데 이거 딱 끊어버리면은 여기 N국, 여기 S국이 아니라 NS. 그래서 반드시 NS 출발해서 S로 오니까 발산, 퍼져나가는 것은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산되는 전속의 원천이 전화밀도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속은 발산이 없고 항상 연속적이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한 것이 이제 저와 같고, 그 결론을 보면 변화하고 있는 전기는 자기를 발생시키고 또한 반대로 변화하고 있는 자기는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동안에 쭉 이렇게 모의고사 보면서 항상 내가 느끼고 지적하는 것은,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온 H라든가 D라든가 이런 것들이 굵은 글씨로 써진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전부 벡터량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H라든가 그냥 D라든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속밀도 같으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서는 문자가 그런 게 없으니까 저렇게 굵은 걸 넣었지만,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화살표라든지 벡터 표시해야 된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가끔 꼭 한두 번씩은 꼭 지적을 당해요.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전차 속에서 다 이 얘기를 해왔구나 하고 생각했지. 과거에 이렇게 쭉 보면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파라디 전자 유도 법칙이라든가 암페어의 주의적분 법칙을 전기자계의 기본 이론,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내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사족입니다. 괜히. 그래서 그건 이미 뭐지, 그걸 꼭 설명하고 싶다면 한두 줄에 용어로서나 하지, 그걸 그림을 그려서 막 설명하시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 시간에 다른 거 열심히 더 쓰시는 게 낫죠.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파동방정식은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자파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만족해하는 방정식이다.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에서 유도를 했는데, 뭐 여러분 잘 해봐서 아시다시피 저게 두 개의 맥스웰의 방정식, 일식과 이식을 놓고 본다면 이때 우선 이식에다가 좌변과 우변에 curl H를 곱해줬죠, 각각. 그래서 curl H를 이렇게 해놨더니 요 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요것은 그라디언트 가로 다이버전스 H 마이너스 다브레 자성 H 요렇게 나오는데, 요것이 요렇게 되는 것은 공식이라고 그랬어요. 벡터의 공식이니까 그건 뭐 외우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려놓고 봤더니 조금 전에 다이버전스 H가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요 항목이 전부 제로가 남고 그럼 마이너스 다브레 자성 H만 남겠죠.
그 다음에 요 우변, 요걸 그대로 갖다 놓고 써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 위에 있는 요거 갖다가 대입해보면 요 모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변은 요거, 좌변은 요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고, 그러면 요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 V는 있고, 루트, V는 있고, 루트 이필런제를 뮤제르분의 1로 놓고 보면은 V자승으로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전자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야기 안테나입니다. 야기 안테나는 이 안테나가 이제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시험 문제 된다면 그래도 좀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좀 특이한 안테나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런다면은 야기 안테나가 과거에 출제도 된 일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고 가는 거지요. 야기 안테나는 특징이 제일 우선 주위에서 제일 많이 보는 안테나죠. 왜냐하면 구조는 간단한데 그것에 비해서 특성이 아주 좋아요. 비교적 이득이라든가 이런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야기 안테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야기 안테나의 가장 큰 특징은 급전소자와 무급전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급전소자는 투사계, 즉 안테나입니다. 급전선이 연결된 부분은 안테나, 투사계에는 하나고 무급전소자가 반사기와 도파기가 있다. 반사기와 도파기로. 그래서 이제 급전소자인 투사기는 제일 기본적으로 반파장 다이폴로 쓸 수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폴디드 다이폴, 뭐 나중에 뭐 팬 안테나 또는 뭐 보우타이라든가 바이코닉칼이라든가 동축 다이폴이라든가 웬만한 안테나들은 대부분 다 투사기라 쓸 수 있죠.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이제 폴디드 다이폴 정도 많이 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반사기, 무급전소자인 반사기는 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디드 다이폴이 있다, 그럼 반사기가 이렇게 있다. 간격은 대략 4분의 람다 정도에다가 놓고, 요것의 길이는 반파장보다 길다. 반파장보다 길면 정확하게 반파장 다이폴일 때 XR가 아니 ZR가 얼마였냐면 이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2분의 람다로 보면은 플러스 J 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애느라는 거 조금 작게 한 것이 단축률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걸 반파장보다 더 길게 하면은 요 성분이 좀 커지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JXL 유도성 리액턴스 성분을 크게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요거 이제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요것이 L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L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다. 요 말이 있어야죠. L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늦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사된 전파가, 투사기에서 발사된 전파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게 무슨 원리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도체가 있으면 이 도체가 무슨 역할을 하냐. 우선 수신 안테나가 되죠. 수신 안테나니까 전압이 6이 되겠죠. 그럼 소스의 전원이 돼요. 그러면 전압이 있으면 어때요? 전류가 또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어때요? 전파가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사기에서 하는 역할은 첫째, 수신이 된다. 수신이 되면 이제 전압이 만들어지죠. 그 전압에 의해서 여기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면 전파가 재방사된다. 근데 금방 조금 전에 유도성이니까 어때요? 유도성이니까 전압이 6이 된다. 6이 된 전압에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그 전류가 몇 도? 90도만큼 이상이 늦어서 흐른다 이 말이에요.
늦게 흐른 전류에 의해서 전파가 재방사된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간 전파하고 여기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전압이 유기되고 전압이 유기돼서 전류가 흐르고 전류가 흐르면서 다시 방사된 요 전파 요것과 요것이 180도 위상차가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거로 상쇄된다. 그러니 그런데 요 전파는 다시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요 방향으로 전파가 원래 나가고 있을 텐데 여기서 재방사돼서 온놈하고 요것은 동위상이다. 그러니까 합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이 도파기죠. 디렉터 도파기. 도파기는 어떻게 2분의 람다보다 작게. 근데 그냥 약간 작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작게 하면 어때요? 아까 단축률 플러스 J42.55만 살짝 없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더 작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JXCL을 갖도록 한다. 여기 우선 콘덴서를 갖다. 리액턴스가 그러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다. 옛날 같으면 진상이다. 아까 같으면 지상이다. 그런데 요즘식으로 해서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90도 늦었고 요때는 90도 빨라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래서 요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간 전파하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재방사된 놈하고는 요 방향에서는 동위상이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는 또 역위상이 되고 그것까지 하면 설명하려면 귀찮으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나온 놈하고 여기서 재방사된 놈하고는 동위상이 된다. 그러면 합해진다. 이것이 도파기입니다. 그래서 반사기는 하나밖에 없지만 도파기는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보다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하면 조금 더 지향성을 예민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된다. 그렇다고 해서 도파기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사정없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좋아지는 거죠. 이것이 야기한 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때 간격이 대략 4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요전에 4분의 람다점이 셔트되면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무한대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안테나를 만들 때 이렇게 파이프가 있고 여기다 이제 고정들을 시킬 텐데 요거 전부 절연 안 시킨 이유는 4분의 람다점이니까 임피던스가 무한대라 DC적으로는 쇼트지만 RF적으로는 오픈 상태다. 그래서 절연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야기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로 쭉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기본적인 삼소자 지향 특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대신 후방으로 약간의 전파가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방비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전후방비가 더 좋아야 할 때는 이제 야기 안테나 말고 코너 리프렉터 같은 것을 쓴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이제 수직 편파형이고 이 폴디드 다이폴 쓰고 여러분 많이 보신 이 텔레비전 채널 2에서 6, 채널 7에서 13 UHF형 안테나를 합쳐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특징, 단양성으로 예민한 지향성을 갖는다. 반사기는 하나다. 도파기 숫자가 늘어나면 지향성이 예민해지고 이득도 커진다. 각 소자의 길이, 굵기, 간격에 따라서 이득 지향성이 변화한다. 그래서 실제는 이제 대략 이런 모양으로 이게 원리지만 실제는 보면 이제 여기는 좀 가깝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런 것은 전부 실험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각 회사마다의 노하우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구조는 간단하지만 이득이 크다. 단점은 협대역이다. 물론 이것만 협대역인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아까 조금 전에 특히 반사기는 길어서 유도성을 해야 한다. 근데 주파수가 달라지면 원래 길다고 만들었는데 주파수가 낮아지면 그게 길게 영향을 몸 리액턴스로 안 나타내지겠죠. 오히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협대역 특성이다 말입니다. 이득은 소자의 수가 증가하면 이득이 커지는데 이제 그런 것 있고 요 그림은 이제 참고로 한 거예요. 파라보라 안테나 파라보라 반사기에서 반파장 다이포를 1차 방사기로 했을 때 야기 안테나에 반사기와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이게 4분의 람다만큼 앞에다가 요것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쓴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죠. 그 얘기고 응용기술 용도는 텔레비전 수신용이라든가 VHF, UHF대 고정통신용 등 매우 다양한다. L밴드에서 사용하는 L밴드 1에서 3GHz 에서 사용하는 파라볼 안테나인 경우에 이렇게 쓴다 그런 얘기고요. 직각으로 배치하고 90도 이상 차를 두어서 급전하면 위성통신용 원판파 안테나가 된다. 고든 저 파라볼 안테나에서도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예를 들어서 파라볼 반사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막대기 있고 이렇게 있고 2분의 람다 다이포를 직각으로 배치하고요. 90도 위상 자급전하면 원편파가 된다. 턴스타일 안테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간격을 해서 저것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예 판으로 막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는 이제 대개 이 막대기가 있으면 이 막대기 속에다가 통축 케이블, 급전용 통축 케이블 놓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왜 L밴드라고 지금 했냐면 L밴드보다 더 높은 주파수는 도파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1차 방사기를 전자 나파를 쓰죠, 대부분. 그런데 3GHz 이자보다 낮으면은 어떻게 해요? 파라볼라 안테나를 쓰더라도 도파가 아직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방사기로 다이포를 쓰는 거고. 그런데 해필이면 거기다가 다이포를 저렇게만 쓰기도 하는데 원편파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스타일로 쓰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파기나 반사기를 다른 안테나와 조합하여 응용하는 예가 많다. 도파기를 그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했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접지 안테나 중파 방송국 안테나를 세우는데 수평면의 무지향성이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무지향성이 아니라 지향성인 안테나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방송국에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방송국을 세우는데 그 보통 수평면의 무지향성 안테나를 쓰면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바다니까 실제 전개 강도를 측정해 보면 바다 쪽으로는 전파가 많이 나가는 거지. 그럼 청취자가 어디 있어? 육지에 많거든요. 그럼 이 전파를 어떻게 하세요? 바다 쪽으로 가는 놈을 가급적이면 육지 쪽으로 좀 이렇게 몰아주면 좋겠죠. 그럴 때 주파수가 단정에서는 뭐 쓴다고 했냐? 0.53 람다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테나를 0.53 람다 이렇게 삼각 철탑 안테나를 세우고요.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묶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때 묶을 때 여기서부터 적당한 길이에서 요놈을 요만큼 해놓으면 반사기나 도파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뭐 반사기로도 할 수 있고 실제는 뭐 도파기 쪽으로 많이 합니다만 요렇게 세우면 되는데 요렇게 철탑을 세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근데 돈 많이 드니까 간단한 방법으로는 철탑을 안 세우고 요 지지선을 이용해서 요렇게 해서 동선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어서 쉽게 본 거예요. 근데 요놈을 요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모자라죠. 그럴 때 이놈을 여계령 같이 이렇게 쪽. 그럼 요 이것이 도파기 역할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지향성 이렇게. 그러니까 수평면 내 지향성 안테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도파기의 원리. 약이 안테나 그런 걸 그대로 쓴 것이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도파기의 원리를 지금 맨 밑에 것이 그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편파성. 자 전파의 편파성은 직교편파, 직교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직교성. 직교성을 이용하면은 주파 같은 주파수를 동일 공간에서 한 주파수를 두 번 쓸 수 있다. 어떻게? 직교편파를 쓰면. 즉, 직교편파는 수직편파와 수평편파, 좌선원편파와 우선원편파는 직교편파니까 동일 장소에서 동일 주파수를 두 번 쓸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전파의 편파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파의 편파는 무엇 쓰냐? 뭘 가지고 쓰냐? 적인 것처럼 편파는 전개 벡터입니다. 전개 벡터를 가지고 안테나에서 나온 건 전개와 자개였는데 전개와 자개는 뭐예요? 90도 직각 방향이에요. 직각. 전개와 자개는 직각이고 제3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이게 TEM 모드죠? 자, 이것만 하세요. 이게 직각인데 전개가 있으면 다 이때 편파는 뭐 수직 편파다 수평 편파다 이런 얘기는 뭘로 쓰냐? 자개 벡터가 아니라 전개 벡터로 정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전개 벡터가 지면에 대해서 수직이면 수직 편파, 전개 벡터가 수평이면 수평 편파 하는 거죠. 또 전개 벡터가 일주기에 1회전하면 원편파. 그것이 왼쪽으로 돌면 좌선원 편파, 오른쪽으로 돌면 우선원 편파. 이때 X축과 Y축이 똑같으면 완전한 원편파고 그런 걸 축비 그래요. 원편파인 경우에 수평축 길이가 있고 수평 수직축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 같으면 이게 이제 똑같죠. 근데 X축과 Y축이 똑같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이제 타원편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원편파는 축비가 1대1.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타원편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직교편파 이용에 관한 거예요. 편파가 다르면 같은 주파수라도 혼입되지 않고 분리가 가능하므로 주파수 제어 활용을 통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것이 직교편파의 이용이다. 원편파는 이제 그 돌아가는 거, 일주기 이루어지는 거고 원편파 만드는 방법. 태생적으로 원편파가 만들어지는 안테나는 아마 엔드파이어 헤리칼 안테나밖에 없을 거예요. 엔드파이어 헤리칼 안테나는 반사판이 있고 동축 케이블이 있으면 이고요. 이건 원편파입니다. 더 태어날 때부터요. 그러나 이런 거 말고는 원편파는 이제 직선편파를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다이폴을 직각으로 배치하고 90도 위상차 급전한 것. 그것이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직교편파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수직편파와 수평편파, 좌선원편파, 우선원편파는 직교성이 있다. 그래서 직교편파, 전파전파상에서 타원편파로 되면 서로 간섭을 일으키게 되어 직교편파 식별도, XPD, Cross Polarization Discrimin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안테나의 고유 주파수 얘기는 선형 안테나하고 입체형 안테나. 입체형은 뭐 개구형
자, 이것은 마이크로웨이브대에서 쓰는 거, 이상에서 쓰는 거고, 선형 안테나는 그 이하에서 쓰는 건데, 라인 타입. 선형 안테나는 다시 정제파형하고, 진행파형하고, 그래서 임피던스 정화회로가 있어서 진행파로 만들어 놓은 거, 진행파형 대표적인 것이 롬빅 안테나 같은 거예요. 그 대신 정제파형이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임피던스 정화 없는 거, 이 반파장 다이폴부터 이거 다 정제파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제파형은 물론 이것은 광대역 특성이 있고 이건 협대역이라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정제파형은 어찌냐, 공진 주파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진행파형은 공진주파수 없어요. 진행파형은 공진주파수라는 것이 없고 정제파형은 공진주파수가 있다. 공진주파수가 있으니까 공진파장이 있는 거죠. 공진파장. 그래서 물론 공진은 기본파공진도 있고 고조파공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맨날 기본파공진이고 고조파 공진을 한 것이 뭐예요? 고조파 안테나라고 했었어요? 고조파 안테나. 생각이 나십니까? 반파장 다이폴은 지향 특성이 요거. 일파장이면 정제파가 요렇게 되고 지향 특성은 요거. 예? 3파장이 3이면 지향 특성은? 자, 요런 것들은 고조파 안테나고, 요거 이제 우리가 쓰는 기본파 안테나예요. 그래서 공진이 일어난다. 공진이 일어나는데, 공진되는 기본파. 기본파 공진을 했을 때 길이가 얼마냐? L equal 2분지 람다 일 때, 길이가 반파장일 때 공진이 일어나는 게. 그래서 길이가 2분의 람다 일 때, 그러면은 길이가 2분의 람다 반파장이니까 정제파 전류가 이거고요. 정제파 전류가 이거고, 그러면 정제파 전압은 이렇게 되고, 이 자리가 급전점. 급전점에서 보니까 I가 최대, E가 최소. 그런 거로 직렬공진. 그래서 등가, 그런 거로 등가열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렬공진으로 된 것은 요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 그것이 이제 고유주파수에 관한 얘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공진주파수에 당연히 2파이 루트 LAC 2분의 1이고, 만약에 2분의 람다 때가 공진이 일어나는데 2분의 람다가 공진이 안 됐을 때, 공진이 안 됐다는 말은 안테나의 길이가 2분의 람다보다 길거나 짧거나 또는 4분의 람다 모노폴일 수 있죠. 4분의 람다 모노폴. 4분의 람다. 이런 경우에 어느 경우든 안테나의 공진 파장보다 길거나 짧으면 그냥 쓸 거냐? 그냥 쓰면 안 되니까
공진을 시켜야죠. 그래서 공진 시키는 방법이 뭐뭐 있어요? 뭐뭐 있냐? 보면은 베이스 로딩, 센터 로딩, 탑 로딩이 있다. 그래서 베이스 로딩은 뭐냐? 베이스 로딩은 베이스가 급전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전점에다가 L이나 집중정수회로 L이나 C를 집어넣어서 공진을 시키는 것이 베이스 로딩. 베이스 로딩. 반대로 급전점은 반대가 탑이니까 탑에다 꼭 반대편 탑에다가 무효복사부. 여계령이나 톱로딩이나 우산형이나 그게 다 보여요? 무효복사부란 말이에요. 무효복사부를 둬가지고 대지와의 용량을 키워서 등가 용량을 갖고 공진을 시키면 그것은 탑로딩. 베이스로딩의 L이나 L값을 연장코일을 그 조금 더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테나 중간쯤에다 갖다 놓으면 이제 센터로딩이야. 다시 보면은 베이스 로딩, 센터 로딩, 탑 로딩 중에서 베이스 로딩은 기본적으로 급전점에다 설치한다는 거. 두 번째는 집중정수 회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탑 로딩은 집중정수 회로 아니었어요? 용량 C만 크게 등가 용량만 바꿔주는 거지 L이나 C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이스 로딩이나 센터 로딩, 센터 로딩은 또 C는 또 없어. 센터 로딩은 중간에다 L 집어넣는 거니까 베이스 로딩인 경우에 집중정수형 L 또는 C를 집어넣어서 공진시키는 것. 이것이 베이스 로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L을 집어넣으면 그럼 어쩔 거냐? 베이스에다가 L을 집어넣으면, 기저부에 L을 집어넣으면 등가 회로가 요렇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진주파수 FR은 2파이 루트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되다 보니까 분모가 요만큼 커지고, 그럼 FR가 낮아지고, 그러면 람다는 길어지고 공진 파장은 길어지고, 그래서 효과가 연장의 효과가 있으니까 연장 코일 그런 거죠. 그 대신 C를 콘덴서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문제는 요거 값이. 콘덴서는 직렬로 연결되면 용량이 줄어들고, 용량이 줄어드니까 공진 파장이 FR는 2파이 루트 L2에 그래서 요 값은 줄어드는 거고, 그럼 요 값은 늘어나는 거고, 주파수가 높아지고, 그럼 파장은 짧아지고, 그래서 단축의 효과가 있다. 이런 거 있어요. 지금 뭐 저 Q 얘기는 뭐 그렇고, 그래서 실제 많이 쓰는 경우, 많이 쓰는 경우에는 대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제 4분의 람다 모노폴 안테나인 경우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연장 코일에 조금 이제 다시 복습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공진시키는 거죠. 안테나를 모노폴 같으면 4분의 람다로 설치. 이게 제일 상책이에요. 두부 제일 좋은 거예요. 요게 안 되면 효과가 어떤 것이 좋냐 하면은 차라리 여계령 같은 무효복사부.
요거 두는 타일. 이건 뭐냐면 시류 길이가 커져요. 자, 여러 여계령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계령은 안테나를 요만큼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우면 요걸 요렇게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H, 요 부분을 L 그런다면 H 플러스 L 이퀄 4분의 람다로 만들어주면 이게 제일 좋대요. 물론 이제 요 길이는 짧고 요 H를 높여야 하면 좋긴 좋지만 요건 이 베이스 로딩보다 연장 코일보다 좀 낫다 그런 뜻이에요. 효율이 좀 더 좋다. 그래도 안 되면 센터 로딩이요. 제일 나쁜 것이 베이스 로딩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로딩은 요렇게 한 건데 요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냐면 요렇게 있을 때 요만큼 그 안테나는 그대로 있고 요 L 때문에 요만큼 연장인 효과가 있었다면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가적으로 4분의 람다가 될 거고 그때 정제파 전류가 요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요 때에 요 면적이 PR이 된다고 방사 전력이 될 거고 그 대신 요 전력은 PL 손실 전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연장 코일은 어찌한다? 가급적 연장 코일은 조금 쓰고 요거 하여튼 높이는 게 상책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인데 부득이 이것은 이제 이 위치 뭐 설치 장소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거보다는 조금 나은 게 뭐다? 요걸 요렇게 요 길이는 똑같아요. 그럴 때 중간쯤 요렇게 해주면 요때보다는 조금 약간 효율이 좋아진다. 그것이 센터 로딩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단추 용량까지. 그래서 단추 용량이야 이제 실제 보통 쓸 일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중파 송신소 같은 데서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탑 로딩은 무효복사부 같이 꼭대기다가 그러니까 탑 로딩의 제일 기본 형태가 원조라고 볼까? 초보? 막, 뭐, 기본적으로 처음 만드는 것이 여계리형. 요걸 조금 변형시킨 게 T형. 왜냐면 요거 수평면에 무지향성이 안 얻어져요. 그래서 요것만큼 똑같이 달았어요. L. 요거 L, L. 옛날에 이런 거 썼어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우산형. 그 다음에 요거 다시 변형시킨 것이 원정관, 톱링.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계열이죠. 톱로딩. 센터로딩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안테나의 성능을 결정하는 파라미터. 안테나 파라미터 해보면 사실은 그 가지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개 생각해 보면 방사장, 안테나 효율, 지향적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가급적 다 짚어본다고 보면 맨 처음 나온 것이 이제 방사저항. 안테나를 안테나의 뭐 고주파 전력에 대한 등가적인 저항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안테나는 고주파 전력을 전파로서 방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급전점에서 본 등가적 저항을 방사저항이라고 한다. 급전점에서 본 등가적 저항. 그러니까 방사저항을 측정하려면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방사저항 측정법 그런 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오고 그랬어요. 옛날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건 안 하지만 방사장은 방사장 값으로 우리 주위에서 제일 나중에 실질력 써먹는 값이 뭐냐면 측정해서 쓸 때는 더미로드요. 송신기 튜닝할 때 방사저항 값하고 같은 저항을 갖다가 안테나 대신 연결하고 송신기를 튜닝을 하면 전파는 안 나가고 송신기 조정은 되겠죠. 그런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송신기에다가 안테나를 이렇게 연결해서 고주파 전력이 전파로 나가는데 똑같은 송신기에다가 저항을 연결했을 때 요 전력하고 요 전력하고 같고 요 전류하고 요 전류가 같다면 요 저항하고 요 안테나의 방사저항이 같은 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손실 전력에 대해서도 저항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손실 저항 그렇게 다음 페이지구나. 손실 저항 그렇게 그러니까 송신기에서 안테나로 공급되는 전력은 방사 전력과 손실 전력으로 나눌 수가 있고 방사 전력을 안테나 전류의 자성 I 자성 P는 I 자성 R니까요. PR은 IA 자승 RR이에요. 안테나 전류의 자승 곱하기 방사자. PL은 IA 자승, 보통 I 자승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테나 전류란 뜻이에요. 그래서 IA 자승이라고 해요. 이때 저항 값은 RL이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 2타는 결국은 RR 플러스 RL분의 RR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손실저항을 줄여야겠다. 특히 손실저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접지저항. 그러니까 중파 이하의 접지형 안테나에서는 접지저항을 줄이는 것이 안테나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이 방법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접지형 안테나에서는 방사저항이 작고 접지저항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효율의 문제가 되지만 반파장 다이폴 같은 이제 높은 쪽에서는 별 문제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주파수가 높은 쪽에서는 안테나의 효율보다는 뭐 이득이나 이런 것 갖고 따지고 중파의 접지형 안테나에서 효율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의 지향 특성과 반치가 안테나에서 방사된 전파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나가는지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향성 계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일 흔히 쓰는 것은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지향성 패턴입니다. 지향성 패턴을 그려보면은 안테나 여러 가지 전파 나가는 모양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그 패턴을 그리는 모양도 패턴을 그리는 모양이 구분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직면 지향성과 수평면 지향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직면 내에서 전파가 어느 방향으로 전파가 얼마나 나가느냐 하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수직면 내 지향성, 수평면 내에서 방향에 따른 전파의 세기를 나타내면 그건 수평면 지향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면 지향성과 H면 지향성이 있습니다. 이 전계면과 자계면은 안테나를 따라당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테나를 수직으로 세웠을 때, 요 안테나를 포함하는 평면이 전계면이에요. 그 다음에 안테나에 대해서 직각인 평면이 자계면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E면 지향성과 H면 지향성을 하나 그려놓으면 안테나를 수평으로 놓든 뭐 수직으로 놓든 아무렇게 놓아도 그 그림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수직면 내 지향성과 수평면 내 지향성은 같은 안테나를 수직으로 세우느냐 수평으로 세우느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지죠. 수평 다이폴의 수평면 내 지향 특성은 팔자형이에요.
그러나 수직 다이폴의 수평면 내지향성은 무지향성이죠. 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전개 패턴과 전력 패턴. 그림을 그리는데 전개의 세계의 크기로 나타나면 전개 패턴이고 방사 전력으로 나타나면 전력 패턴인데 1GHz 이하에서는 전개 패턴을 쓰고 1GHz 이상은 전력 패턴을 쓴다. 그 대신에 전력 패턴은 바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방사 전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없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하냐? 전개 강도를 측정해서 자선한다고 그랬어요. 포인팅 벡터에서 보면 T는 125분의 2의 자승입니다. 그러니까 전개의 자승. 그래서 전개 패턴을 보면 무슨 뜻이냐. 자, 이와 같은 어떤 전개 패턴이 있다. 그랬을 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방향으로 어느 지점에 가서 전개 강도를 측정한 거더고 이 방향으로 가서 같은 지점에서 전개 강도를 측정했을 때 그 비율이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다. 그런 뜻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cm고 이것이 8cm다. 그 말은 똑같은 지점에서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전개 강도를 측정했더니 100 μV/m였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지점에서 전기 강도를 측정하면 80 μV/m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측정하시오, 측정법을 쓰시오 그렇다면 반대로 안테나를 놓고 어느 지점에 가가지고 그 점에서의 전기 강도를 측정하고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서 방향에 따른 전기 강도의 크기를 전부 적어서 그것을 지면상에다가 이렇게 플로팅 하면 그것이 전개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한다면 전파 무향실에서 에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전파 무향실 챔버라고 하는 거예요. 챔버에서 송신 안테나를 놓고 뺑 돌아가면서 측정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원리상 그런데 안테나를 놓고 뺑 안테나는 가역성이 있어요. 송신 안테나로 썼을 때나 수신 안테나로 썼을 때나 특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측정하기 귀찮으니까 센터에다 뒀고 여기서 수신 전개강도 측정기 스펙트럼 하나에다 뒀고 여기에 있는 안테나를 내가 측정하고자 안테나가 여기 있다면 요거 한 바퀴 뺑 돌리면 돼요. 360도 돌리면서 그거 쫙 기르고면은 그게 전개강도의 크기가 되고 그것을 이제 요즘 같으면은 바로 그림으로 나오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3차원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요즘 다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건 다 발전한 기술이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측정이요. 측정법을 알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력 패턴은 그 대신에 자승한다. 10cm였던 놈을 자승하면 100cm, 8cm를 자승하면 84cm, 그러면 너무 길이니까 10으로 다르면 10대 6.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력 패턴, 파워 패턴을 그리면 똑같은 안테나라도 그림이 이런 모양이 되죠. 똑같은 안테나라도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반치각입니다. 반치각은 이 지향 특성이 얼마나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은가를 알아내는 한 가지의 방법이다. 그래서 전력이 2분의 1로 되는 방향 사이의 각. 이게 반치각이 보통 half power beam width예요. 그러니까 하프 파워 전력 반치점. 그래서 반치각 또는 뭐 빔폭이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를 이제 용어가 쓰는 거죠. 그래서 방사 전력이 최대 방사 방향의 2분의 1로 되는 두 방향 사이의 각 또는 전개 강도가 루트 2분의 1로. 왜? P는 125분의 2 자승이니까요.
데시벨로는 전부 마이너스 3데시벨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로브와 사이드 로브 있었습니다. 요거 메인 로브, 나머지 사이드 로브, 메이저 로브, 마이너 로브 뭐 이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 FB 프론트 전방과 후방의 비율입니다. 전후방비. 아까 야기 안테나에서 후방으로 나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좋다. 이 비율은 후방 전기강도분의 전방 전기강도비를 FBB 그렇게. 지향성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전방사전력, 전체 방사전력이라는 뜻이에요. 방사전력을 평균한 전력밀도분의 최대 방사방향의 전력밀도.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지향성이 예민하면 지향성 이득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지향성 계수. 그러니까 지향성 계수는 1GHz 이하에서 쓰고, 1GHz 이하에서. 지향성 이득은 1GHz 이상에서 써요. 조금 전에 전력이고 이건 전계 강도잖아요. 거기서 눈치챌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소 다이폴과 반파장 다이폴의 지향계수는 예를 들어서 지향계수가 1이다. 무지향성이라는 뜻이에요. 미소 다이폴은 사인 세타인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미소 다이폴의 전기강도 공식이 람다 D분의 60πI L 사인 세타 볼트 포메타 했죠?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시료 길이와 시료 개구 면적. 자, 시료 길이와 시료 개구 면적. 요것도 이제 전에 거 다시 복습해 보면, 오늘도 지금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1GHz를 중심으로 해서 이하, 이상에서 주로 쓰는 게 따로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복습해 보면, 1GHz 이하에서는 전계 강도, 이건 전력 밀도, 요거 시료 길이, 시료 면적, 그 다음에 수신 전하, 수신 전력.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것은 요거, 요거 곱하기 요것은 요거라고 했어요. 그 밖에 또 뭐 있냐면 금방 얘기해 나왔던 것도 있네요. 여기는 전계 패턴, 여기는 전력 패턴, 여기는 뭐 지향 계수, 지향성 이득, 그 많이 안 쓰니까 그건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하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이 상대 이득, 좀 이따 절대 이득, DVD, DVI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이렇게 쭉 있었죠. 항상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신 전압은 전기 강도 곱하기 시료 길이고 수신 전력은 전력 밀도 곱하기 시료 개구 면적이다. 9 타입 안테나에서도 시료 면적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파장 다이폴은 0.131 람다 자승, 미소 다이폴은 0.119 람다 자승 이런 게 있습니다. 요 밑에 그림은 뭔 그림이냐면 이득이 커지면 시료 면적도 커진다. 요 시료 면적 얘기하면서 내가 마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어레이를 만들 때 시료 면적이 겹치면 제대로 이득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안테나를 어레이를 이렇게 만들 때는 그 간격이 최소한도 시료 면적이 겹치지 않은 만큼 떨어져야 이득이 커지지 안테나를 아무리 여러 개를 놔도 가깝게 쫙 놔두면 한 개의 파이를 여럿이 쪼개 먹으니까 아무 전체 파이는 똑같은 거예요. 이득이 안 늘어나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안테나의 Q 안테나의 Q는 광대역이냐 협대역이냐 이거 따질 때 제일 많이 쓴 거죠. 광대역이냐 협대역이냐.
안테나 Q는 요에그 내가 맨날 그리는 그림이야. 또 그리면 또 흉보겠지. 공진 주파수 FR 0dB 마이너스 3dB 차단 주파수 아래쪽 차단 주파수 6dB까지가 대역폭 B. 이때 Q는 약 B분의 FR다. 그러니까 원래 Q는 소자로 말하면 Q는 R분의 오메가 L. 요건 그냥 이퀄이고 주파수로 보면은 요와 같은 요거는 약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래서 B분의 FR. 그래서 Q가 커지면 B가 좁은 거고 Q가 낮으면 B가 넓어질 수 있다. 반대로 B가 넓으면 Q가 작다. 그게 뭐예요? 안테나, 광대역 안테나 할 때 얘기가 있었죠. 그 지금 얘기하면 안테나를 광대역 특성을 갖도록 하려면 Q를 낮춰야 되고 안테나의 Q를 낮추는 방법은 안테나의 표면적을 넓힌다. 그래서 가느다란 것보다는 튜브 또는 납작하게 판상으로 만들어야 Q가 낮아지고 광대역 특성을 갖는다 하는 얘기가 지금 쭉 써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안테나 이득입니다. 안테나 이득은 맨날 내가 하는 거 있었죠? 왜? 오늘 또 한번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 나빠. 메가폰. 그러니까 안테나에서의 이득이라 하는 뜻은 불필요한 방향으로 가는, 목적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전파를 목적 방향으로 모아서 보내는 것이 안테나의 이득이다. 신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목적 이후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적 방향으로 모으는 것. 목적 방향으로 모은다는 말은 뭐예요? 지향성이 있다. 그럼 지향성이 예민하다는 말은 목적 방향으로 전파가 많이 가니까 이득도 커지죠. 그러니까 지향성, 반치각, 안테나 이득 다 같이 가는 말이에요. 같이 가는. 그래서 정의로는 기준으로 삼은 안테나와 최대 방사 전력을 비교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증폭계 이득은 입력과 출력이지만 안테나에서의 이득은 입력과 출력이 아니라 기준 안테나와 피 측정 안테나를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있고 여기다가 2분의 람다 다이폴을 놓고 이게 기준 안테나고요. 여기가 피 측정 안테나 했을 때 일정한 지점이 떨어져 가지고 전개강도 측정. 그래서 뭐 요즘 많이 쓰는 것은 물론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갖고 쓰지만 그것도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로 전개강도를 측정을 뿐이니까 오리지널 말은 전개강도 측정기라고 해야 맞죠. 전개강도 측정기는 보신 일이 좀 나이 드신 분들에서는 옛날에 테레비 이거 수리어로 댕기는 사람들 옥상에다 테레비 안테나 세울 때 전개강도 측정기 이게 싸구리 하나 갖고 가면서 딱 측정하고 그랬었어요. 그보다 더 고참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알고 눈으로 봐서 잘 몰라요. 높은 데가 테레비 잘 나올 것 같죠. 꼭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옥, 저 온도, 연들, 뭐, 옥상, 이런 데 막 올라가려고 옥탑방 위에로, 지붕 위에가 제일 나올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옥탑방 입구라든가 이런 데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 직접하고 여기 다중경로파들이 이제 간섭을 일으키니까. 그래. 자, 그래서 여기다가 놨을 때, 전개강도가 E0고 여기다가 놨을 때 전개강도가 2였다 그러면 이득 G는 E0 자승분의 2의 자승이다. 왜? P는 128분의 2 자승 방사 전력으로 비교하니까요.
전개강도를 자성으로 했다. 그 대신에 이때는 또 전력을 P0로 공급하고 여기는 P로 공급했다. 그러면 이것을 P0와 P로 나누어주면 된다. 그 공식이 지금 요거라고 그랬어요. 네. 요거. 그래서 이득이 절대 이득, 상대 이득이 있는데 아까 나온 것처럼 상대 이득은 1기가에서 이하에서 뭘로 반파장 다이포를 기준 안테나로 측정한 것이 상대 이득이고 1기가에서 이상에서는 등방 가상적인 안테나인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한 거. 그래서 등방성 안테나는 가상적인 안테나이기 때문에 예, 실제 측정할 때는 반파장 다이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 이득 측정해서 반파장 다이포의 절대 이득이 1.64배, 데시벨로는 2.15데시벨, 그러니까 1.64를 곱하거나 2.15를 더해주면 여기 1.64를 곱해주거나 데시벨인 경우는 2.15데시벨을 더해주면 상대 이득과 절대 이득과의 관계가 얻어진다. 네. 많이 해버렸네. 벌써 좀 쉽시다.